진짜 많네. 그래서 보톡스를 맞고 나면 성형수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알기 위해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몇 년 전 프로그램 취재차 한번 뵀던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근데 저 뵌 지 꽤 된 것 같은데 얼굴이 전혀 뭐 안 늙으셨어요. 늙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얼굴이 나이든 드는 그게 전혀 없는데요. 얼굴 혹시 뭐 이렇게 성형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성형 안 하고요. 예. 저도 가끔은 보톡스를 조금씩 맞기는 합니다. 하면 어디 맞으세요?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보톡스 기운이 다 풀렸는데요. 예. 주는 이제 이마 주름이 좀 심해서 예. 가끔 맞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수술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일을 생각하는데 성형 수술을 이렇게 하면 예. 하도 일반화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성형 수술은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수술 뭐 이렇게 해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예. 큰 수술 아니라도 무슨 뿌띠 수술 성형이요? 예, 예. 그 뿌띠란 말은 불어로 조금 뭐 작은 이런 그런 뜻은 불어인데. 수술을 하지 않고 간단한 시술만으로 성형하는 것을 뿌띠 성형이라고 부릅니다. 작다라는 뜻의 불어 뿌띠에 성형이란 말을 붙인 신조어.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톡스와 필러입니다. 시술을 받으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가 직접 시술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직접 받는다고 생각하니 좀 난감해집니다. 그 시간 오래 감기가 걸려도 병원을 잘 안 가는 편인데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아야 하더니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할게요. 하지만 시술의 효과와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선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 꺼져 있죠. 여기. 전체적으로 꺼진 거. 이 부분하고 이거 팔다리 여기. 이 부분은 필러를 보톡스보다는 필러가 좀 필요합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성형외과 시술. 일단 자리에 앉긴 했지만 긴장감 때문인지 목이 탔습니다. 이거 한번. 아 네. 간단한 줄 알았는데 성형 수술처럼 여러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일 먼저 시술할 부위를 얼굴에 꼼꼼히 표시합니다. 그리고 표시된 부위마다 마취제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마취제를 바른 제 모습을 보니 저는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드디어 성형외과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직접 들었으니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진짜 시술을 받는구나라는 실감이 듭니다. 시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수술 대위에 조명이 켜지자 저도 모르게 두 손이 모아졌습니다. 자, 푸세요. 살짝 벌려보세요. 힘껴보세요. 제일 먼저 양쪽 턱에 50유닛의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턱에 놓는 일반적인 양이라고 합니다. 과연 턱이 줄어들까요? 의심이 먼저 듭니다. 제 얼굴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이마의 꺼진 부분에 0.5cc의 필러가 주입됐습니다. 마취제를 발라서인지 주사바늘이 찌르는 아픔은 별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필러는 고농축 수분액으로 꺼진 부위를 볼록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날 얼굴 전체에 총 40여 군데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분 만에 모든 시술이 끝났습니다. 아직은 주사 자국 때문에 좀 그랬을 텐데 한번 앉아보시죠. 한번 보시죠. 그거.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얼굴 자국. 예, 그거는 이제 한 하루 이틀만 없어지죠. 고생하셨습니다.